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 않네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남의 당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1당의 문제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모 의원이 페북에 긴 글을 올렸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경기도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정대철 고문님을 비롯한 과거 정통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도 그런 식의 경기도팀 운운하는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 그분들을 제끼고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정진상 씨가 알고 그런 분들이죠.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말에 민주당 소속 많은 뜨디는 분들이 불쾌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지금 이제 배소연 씨나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일 1,000만 원어치 사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뭐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기자님들하고 뭐 간담회 비슷하거라든가 식사하시는 것 같던데요.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국군 대전병원을 방문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법무장관 재직 시에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아까 말씀드리는 대장동 동식 공천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 법안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저희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국군 대전병원에 병원을 방문해서 거기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을 위로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분, 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 또 돈봉투를 뿌려서 구속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 당당하게 연일 출마선언 내지 창당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22대 국회를 소도국회로 만들 셈인지 이런 범죄자들이 줄줄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배치만 있으면은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도 사법부 판결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되었는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파렴치한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파기 주장, 또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는 반국가 세력까지 다 모아서 아예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도 사법부 판결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 불의한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22대 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민을 위한 국회, 또 미래를 향한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 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와 중소건설 단체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4,000명가량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에도 3,500명의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회 규모도 중소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 요인을 100% 통제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재해란 그 성격상 누구도 100%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포입니다. 이런 실존적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들에게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당과 정부 그리고 은행권이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에 맞춤 특화금융으로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줘서 신산업 진출을 유도하는 것,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전략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 이것은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동료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마땅히 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총선용 돈풀기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미래를 위한 실천인 것입니다. 일선 현장의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설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인력마저 줄이고 있는 현실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료 시민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힘겨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서 동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기업들에게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지원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진 규제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가 마구잡이로 양산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들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네, 지난 비대위 회의에서 시행령 전문가이신 위원장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시는 일에 좀 힘쓰셨는데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 한편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의해서 검수 완박이 강행되면서 사라지게 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장인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은 언론에조차 보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에 따른 소통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누군가의 고발을 통해 그 피해가 드러나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후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지원이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면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은 학대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가 없게 된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발의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악용될 사례가 있으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해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말을 잘 들었죠. 이를 반영해서 장애인 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에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또한 민주당은 외면한 채 국회에 계류시키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도 소중한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저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를 좀 더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우리 윤도현 비상대책위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위원장님께서는 윤도현 위원님과 함께 청년 자립주택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의 제 8호 공약을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렇듯 저희는 현장과 국회에서 함께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스펙트럼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 사각지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론회에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또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직접 경청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그 어느 정당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실천을 하는 중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힘에서 이렇듯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강행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여당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사회적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들을 표가 되지 않더라도 챙기는, 표가 되니까 챙기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표가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챙기는 정부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저희 국민의힘, 그래서 누구도 빼놓지 않는 국민의힘, 청년의 힘, 장애인의 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발인 이 신청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당을 이끌게 되니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꼭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왜 없앤 겁니까? 저는 이 왜 없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이나마 그럴싸한 답변을 민주당 측으로부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과거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는 척 말만 했다가 결국 시키는 대로 찬성 버튼 누른 모든 민주당 의원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걸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왜 없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4월에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 맹점을 다시 한번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립준비 청년 이 행사에 우리 역시 자립준비 청년이신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 윤도현 의원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말을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가 우리 당의 핵심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함께 가는 정당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더 앞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4월에 저희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경희 의원님, 이번 주초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라는 본인들 사정을 독립운동에 덮어씌움으로써 독립운동을 능멸하였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로 광주를 능멸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본인의 자유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합니다.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른바 운동권 청산의 기조를 튼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부패 세력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 볼모 잡혀진 독립운동과 광주 5.18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당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다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시민의 공이고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 포진해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 그걸 수십 년간 독점해오면서 참칭해온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찬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구찬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공천이 대장동식 공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민주당 공천에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자신들의 혐의를 벗고자 유동규 본부장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상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논의를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 누가 누굴 자릅니까? 그 정도 자르면 본인 방탄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방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상황은 정말 처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원칙 있는 공천이 있는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순리에 따른 공천은 가장 비리 혐의가 많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금 논의됐던 다른 의원들이 적용을 받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대장동식 비정함이 넘쳐 흐르는 공천은 국민들을 상처받게 할 뿐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구자령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모든 말에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서정 의원님. 네, 저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정치나 정치 문화,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공천이 진행 중이죠. 저희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국회는 입법 기관입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공천을 받으실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겠죠. 사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 비대위에서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이신, 변호사이신 구자룡 의원님, 혹시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법은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누군가 특정 집단의 권리를 앞세우면 그만큼 다른 집단,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는 자신의 이익을 내세워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이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입법자 지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기준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소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직 법안을 법률을 통과시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둘이 이거 짜고 차는 줄 알았는데 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게. 예, 저는 법은 결국 상식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나오는 법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그냥 상식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과 부합한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에서도 내용에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좀 덧붙여서 자기 검열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하는 분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당뿐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이런 기준에 분들을 잘 공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윤도현 의원님이라든가 김혜지 의원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장서정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김혜지 의원님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100% 공감하겠어요? 노력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저희 지도부로 많이 모시려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번 공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재 의원님. 예, 저는 공천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 누구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은 그분의 역량, 그리고 그분의 상징성, 그리고 그분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우리 당도 국민을 위한 또 미래를 향한 국민의 힘만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식 의원님. 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최근 가수 나얼님께서 SNS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포스터를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악플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우리 당사의 사진이 걸려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당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정근대적 노예제국과 조선과 싸우고 일본의 압제와 싸우고 공산주의 소련과 싸우고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싸우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암흑이 지배하지만 남한은 온누리에 빛이 퍼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 화제가 된 사진이지요. 모든 정치인이 다 공과 과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적어도 이승만에게 씌워진 런승만, 친일, 친미, 독재라는 단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짓말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건국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 나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역사적 평가는 독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다만 공과 과 모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부족했던 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윤도현 의원님. 어제 열린 자립준비 청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총선 8호 공약으로 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그리고 자립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 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제시한 의견들은 다양했습니다. 임대주택 전세자금 증액,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원가적 복귀의 선택권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이끌려 원치 않은 원가적 복귀와 친가족들이 퇴소 후 자립지원금을 가로채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 강구, 그리고 지자체 간 지원 혜택의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동시간대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제가 운영하는 쏘리 함께 주관한 청년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외에도 가족 돌봄 청년, 심터 퇴소 청년,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경계성 지능 청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당사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러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공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저 그리고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공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